우리 지역 민생 안정과 발전을 책임지는 시의원은 과연 누구일까요? 또 그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살기 좋은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서울시의원을 만나보는 아주 특별한 시간 메이드 인 서울시. 오늘 모실 의원님은 지난 36년간 송파구에 의한, 송파구를 위한 삶을 살아오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시의 협조와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노승재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된 의원님의 프로필을 보긴 했습니다만, 네. 요즘엔 또 자기 PR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본인을 PR할 수 있는 시간 30초를 준비했습니다.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30초가 지나면 저희는 자르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네. 자,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그 송파구 풍납동과 잠실 4동, 6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고요. 현재 그 서울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을 활동하고 있는 노승재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10초 74가 남았거든요. 네. 뭐 추가로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겠다는, 네, 다짐을. 좋습니다. 이번에는 메이드 인 서울시의 공식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임하는 각오로 시간에 빗대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노승재 의원님, 당신의 시간은 몇 시, 몇 분입니까? 저는 4시 24분으로 정했습니다. 4시 24분. 네. 그 오후 시간대인데 특별히 4시 24분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4시는 제가 이제 구의원을 3선을 해서 3회, 그리고 시의원 1선, 그래서 4선이 돼서 4시로 잡았고요. 네. 그리고 24는 24시간을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담아서 그래서 24분으로 정했습니다. 24시간을 정말 그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 네. 이런 표현들을 이제 몇몇 의원님들께서 이제 하셨는데요. 그러면 평소에 이제 취침 시간은 몇 시? 취침 시간은 보통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어. 그 자는 시간에도 또 수시로 또 불러내면 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쉽지가 않은 일이네요. 네. 네.